자, 노장물패 7단계입니다. 건강을 배우는 시간이죠. 네. 이름하여 건강상식 퀴즈! 7단계 건강상식 퀴즈. 강마을 대표 4명씩 나와 의사 선생님이 내주는 문제에 정답을 말하면 되는데 정답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 상대편 마을에서 정답을 말하지 못할 때까지 계속되는 릴레이 게임. 노장물패 추취! 한호성 선생님을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 반갑습니다. 네. 아, 요즘 이렇게 힘들고 뭐만 하면 더 기력이 빠지고 이거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네. 이거 나이 먹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러죠? 네. 기력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도 물론 기력이 떨어지겠지만 네. 지금 배동씨 나이상 네. 기력이 떠질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어,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어, 사실 오늘 문제하고 무척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 어떤 문제 내주시겠어요? 네. 어, 오늘 문제는요. 사실상 요새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 문제인데 네. 특히나 이제 여기 계신 어르신 분들한테서 특히나 나이가 들게 되면 노인성 우울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오늘 문제는 그런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문제를 내봤습니다. 예. 정말 저 우리 저 연예계 쪽도 우울증 또 그렇죠. 저울증 이런 것 때문에 예.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쉽게 넘어갈 것 같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무서운 병이라고 알 수 있죠. 네. 어, 우울증은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계속해서 본인한테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울증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병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어르신들 이제 몸이 아파서 또 병원에 가보면 우울증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몸이 아플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네. 것과 관계가 또 있나요? 아, 그럼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씀하면 네.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나, 그렇죠. 아, 문제 관련이군요. 네네네. 자, 그러면요. 예. 자,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요즘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여기서요. 맞는 거는 다섯 개. 틀리는 거는 세 개입니다. 자, 그러면 쌍년이가 앞서고 있으니까 예. 저 지고 있는 오라리의 조병훈 어르신부터 네, 먼저 아, 선글라스가. 와. 아니 보니까 예. 아니, 이게 저 명품 선글라스예요. 보니까 100만원짜리요. 야. 아, 이거 어디가 아까워가지고 쓰시고 다닐 수 있겠어요? 아깝지. 네네. 아니 저 눈이 뭐 시력이 안 좋아서 쓰신 건 아니고요. 오늘 자랑하려고 쓰신 거죠? 자랑. 자랑. 아드님이 사주신 거예요? 그럼. 야. 저 좀 빌려주십시오, 어르신. 좋아 보입니다. 네. 예. 야. 아니 우리 어르신은 우울증하고는 뭐 아주 관계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 없지. 네. 저렇게 밝게 사시면은 그렇죠. 뭐 우울증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몇 번 고르시겠어요? 맞는 거. 1번. 1번.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건 알았어요. 스트레스. 저는 내가 봐도 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니까 맞아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맞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박수 보내주세요. 정답 잘 맞추셨네요. 야, 너무 잘 맞추셨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김영순 여사님이 맞추셔야 되는데 몇 번 고르시겠어요? 소화불량. 소화불량? 아, 4번. 4번. 소화 불량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 예. 아, 아니죠. 우울증에 소화 불량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우울증 기분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어떻습니까? 네. 네. 4번 정답 맞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네. 야. 아니죠.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 우울증이 걸리면은 소화 불량도 걸리나요? 몸의 증상으로도 네 이게 그 일본의 보기답이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잖아요. 네. 마찬가지 이 우울증에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신경성 이런 게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도 없고 근데 증상 계속 나타나고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병원에서는 신경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신경성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우울증이 많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우울증이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원인 없이 증상이 계속됐을 때는 이 우울증을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아, 소화불량 같은 건 신체 증상이 나타나니까 소화불량이 좀 심하면 아 나도 우울증이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네. 자, 이번에는 월아리에서 예, 맞추실 기회를 드립니다. 예, 몇 번 고르시겠어요? 3번이요. 3번. 3번. 기억력 등의 인지 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다. 우울증. 기억력. 우울증. 기억력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예. 관련이 네.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기억력도 기억력이 떨어지나 봐요. 떨어지는 거네요. 이게 우울증이 심각하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네. 그걸로 인해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치매 환자들한테서 이 우울증을 꼭 감별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또한 치매 환자 중에서도 이 우울증과 같이 겹쳐 있게 되면 인지 기능이 더욱 더 떨어지게 됩니다. 가만 있어봐. 그러면 저희 아내가 좀 걱정스러운데 아 저한테 전화를 해요. 네. 그래서 여보세요. 왜? 그러면 제가 받는 순간. 네. 할 얘기 까먹었어. 다시 전화할게. 기억나면 이거 우울증 아닌가요? 네, 걱정되네. 저한테 오는 한 40대, 네. 50대 환자분들 기억력이 떨어지신다고 오시는 분이 꽤 있는데 네. 사실은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입니다. 아~ 그만큼 기억력과 우울증은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저 최윤사 아나운서 기억력 떨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아 누구세요? 오늘 제가 처음 뵙는 분입니다. 글쎄 저도 지금 제가 여기 왜 있죠? 예. 네, 왜 마이크 잡고 있지? 예.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기억력 등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은 예. 이거 우울증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맞추셨고요. 예. 자 이제 박찬식 우리 여사. 아니 성함이 남자 이름 같으셔? 예. 예. 우리 저 고등학교 아니 고등학교래. 우리 저 대학 우리 교수님이요? 아니 예. 군대인가? 아 군대 우리 저 선임병이 박찬식 있었어요. 중성 그래서 하십시오 아니 한 번. 우리 어머님한테 죄송한데 예. 찬식이라고 그래갖고 별명이 찬밥이야. 그래서 아, 잘 기억을 해요. 모셔주세요. 우리 저 군대 예. 선임병이 네 박찬식이셨어요. 예. 누가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 아들이 귀했나요? 위에 딸들을 이렇게 많이 낳고 오빠 하나 낳았는데 또 오빠 아들 낳고 싶어서 그러니까 보니까 남자 이름 붙이면은 꼭 아들 난다고 그래갖고 출세했는데 네 출세를 못했어요. 아 밑에 또 아들은 낳았어요? 네? 남동생은 낳았어? 남동생 둘이나 내요. 아유 우리 박찬식 누나 때문에 동생들은 태어난 줄 아시면 돼요 이 세상을. 아유 그러시구나. 아이고 아이고 그저 동생들을 저 아주 저 우리 찬식이 누나 때문에 훌륭하게 나신 거요. 그래 동생들한테 건강하라고 한 말씀하세요. 네. 야 찬호가 찬기래 몸 건강히 잘 지내래. 아 밑에 동생 찬옥이에요? 예 찬옥. 찬옥 또 거기는 여자 이름이네 또. 찬옥. 찬옥. 옥옥. 옥 찬옥이. 찬옥이라고 그래야지 찬옥이 그러니까 계속. 찬옥.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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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미치겠네 정말. 네. 억 소리 납니다 네. 정말. 네. 그냥 억장이 무너지네. 네. 자, 뭐 찬 옥이든 찬 억이든 간에 문제만 잘 맞추면 돼. 네. 자, 박찬식 여사님 몇 번? 8번이요. 8번. 증상이 심할 때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왜냐면 증상이 심할 때 돌아다니면 괜히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치고 이거 폐 끼치고 안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네. 몸이 안 좋을 때는 좀 푹 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아랫목에서 네. 푹 쥐지면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진짜. 네네.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정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절대로 혼자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우울증이 심하게 되면요. 사실은 우울증 환자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요. 실제로 10에서 15% 정도는 자살을 시도하는 시도하고요. 확률이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더더욱 증상이 심해져서 이렇게 기분이 너무 우울할 때 혼자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좀 위험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네.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우울증이 있게 되면 사람 만나는 것도 다 귀찮고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혼자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네. 옆에서 가족들이 잘 도와주시고 잘 지켜봐야 됩니다. 네. 자, 우울증은 그야말로 혼자 이겨낼 수 있는 병이 아니고 네. 온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이 꼭 절실한 그런 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좀 볼게요. 가급적이면 약을 안 먹는 것이 좋다. 이거 아, 틀리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가급적이면 약을 복용을 해야 되죠. 이게 모든 질환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우리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증상이 미약하면 아유 약 먹지 말고 참지. 네. 그러다가 병을 키우잖아요. 그렇죠. 병이 커지면 약을 써도 잘 안 듣습니다. 네. 시기도 네. 놓치고요. 이 우울증이 그런데요. 이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는 물론 본인이 극복을 해야 되지만 본인 스스로 이걸 이겨내기는 무척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써서 우울증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울증 자체는 본인이 극복하지만 약을 써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극복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네. 이 약을 뭐 의존한다는 생각이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약을 써서 본인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호성 박사 선생님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러면 네. 야, 다행이네요. 이번에 쌍전이가 이기면 예, 5대 2가 되는데 예.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일부러 우리 저 박찬식 여사님이 예, 예. 틀려주신 것 같아. 네, 네. 아유, 네. 예. 그래서 이번 경기는 오라리의 승리!